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생명 평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교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시국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진 중공업 사태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사회 소수자와 창조 질서가 억압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한진중공업은 일방적으로 생산직 근로자 400여 명을 정리해고 시켰습니다. 이후 노사 양측이 협상해가는 과정에서 대화보다는 무리한 공권력이 투입돼 사태가 악화됐습니다.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며 전국에서 모여든 희망버스 촛불 행진단을 향해서는 한동안 사라졌던 최루액이 발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20여 개 기독교 단체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9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 될 젊은이들을 결혼 못하게 만들고 자녀를 낳아야 할 젊은이들을 자녀 못 낳게 만드는 악한 제도가 바로 비정규직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를 깨뜨리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를 비롯해 5대 종단 환경단체들은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과 송강호 박사 등 구속된 활동가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논리에 급급해 생명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며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고로 무력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계 진보 진영에서는 오는 28일 정부 청사 앞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기도회를 열고 30일에는 3차 기독교 희망버스단을 꾸려 한진중공업 현장을 찾아간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